벌벌 떠는 사람 많겠습니다.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황장엽 선생이 북한을 나와서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외국에서 거의 한 석 달 정도 제가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제 6.1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그 장성택 측근이 망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.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. 지금 중요한 것은 아마도 중국으로 만약 최 측근이 망명을 했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저는 지금 그 이 몇 가지 비자금 노출은 이야기했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슈타시 문서로 불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 명단입니다. 그렇죠. 이 간첩 명단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덤으로 이 사람이 갖고 올지도 모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리설주 포르노 필름입니다. 아, 근데 저는 근데, 아마도 이분이 네. 사업을 할 생각이 있으면 네. 본인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혹시라도 꼬라스 관여라는 네. 갖고 있는 그런 많은 필름과 함께 리설주 포르노 필름 혹시라도 갖고 있지 않을까. 저희가 틀 수 없잖아요. 우리가 틀 수 없지만 방송에 틀 수 없는 사람이 그 아니 이 사람이 네. 이걸 가지고 아니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.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올 거는 웃지 마세요. 네. 아니, 근데 뭐 화면의 품질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요. 네. 네. 자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. 저는 걱정인 네. 게요. 지금 저는 사실 국정원을 지금 흔들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네.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북한을 잘 다루고 어떻게 그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이 가장 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어디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그 네. 블랙 노트를 보면은 한국 내 뭐 간첩도 있겠지만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돈이 흘러갔다. 네. 그런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저는 정말로 이걸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밝혀낸다면은 제일 잘 밝힐 수 있는 단체도 국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우리가 지금 힘을 실어줄 때라는 생각이 들고 어서 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1억밖에 못 받았는데 왜 쟤는 저거밖에 안 하고 3억 받아? 이런 걸로 또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또 쩐의 전쟁이 되는 거. 네.